많은 사람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명이든 열 명이든 자기한테 정말 좋은 정보, 좋은 조언, 좋은 충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멘토들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. 예, 내가 영화 배우가 되려면 영화 감독만 만나서 다 되나? 아, 영화 감독만 만나서 안 돼요. 또 연예부 기자, 뭐 다양한 뭐 관련된 사람들도 전문 지식인들을 만나가지고 많은 분들을 사귀어야 돼요. 그러니까 많은 분들도 사귀어야 되고 또 성실해야 되고 또 힘든 일이 있거나 뭐 즐거운 일이 있어도 묵묵하게 힘들어하지 말고 마이웨이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. 스캔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줘요. 나쁜 스캔들은. 그래서 그런 것이 한 방에 자기를 간다. 그 뭐 10년, 20년 고생해서 성공한 사람들이서 하루아침에 뭐 스타가 됐단 말이야. 백으로 스타가 됐던, 운이 좋아서 스타가 됐던, 실력으로 스타가 됐던, 그건 뭐예요? 스캔들에 한 방에 가는데. 그렇기 때문에, 주변에선 안 좋은 관계들은 냉정하게 끊어야 돼요. 그러지 않고는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.